나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가족들이나 여자친구나 이렇게 막 사귀면 네. 얼굴이나 이런 게 궁금하잖아. 완전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얼굴을 이제 윤곽 만져보고 그런 거 하지? 저는 안 해요. 왜? 그냥 저는 일부러 안 해? 정말 사귀는 사이 아니면 그거 굳이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저희는 사실 손으로 만지면 어떤 얼굴이 뭐 흔히 말하는 예쁜 얼굴인지 잘생긴 얼굴인지 그거 만져서는 저희는 기준이 모르죠. 모르지. 네. 기준이 없으니까. 그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팔꿈치를 잡음으로써 아, 오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하죠. 아, 네. 나 팔꿈치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진짜 그게 있어요. 뭐 팔꿈치 잡았을 때 아, 이 사람 뭐 피부가 좋구나 아니면은 뭐 말랐구나 아니면 통통하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아. 그래서 흔히들 자기들은 팔꿈치 미인이 되다 이란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애가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는 예뻐. 얼굴이 너무 궁금해. 그러면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 신뢰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줘.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줘. 앉았어? 여기서 앉았어? 명수도 조용하지만 여자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왜냐면 그 명수가 또 그 음악의 원천이 러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야, 음악을 왜 하겠냐. 음악이 다 구애예요. 이성 구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나도 얼굴 만지기 진짜 싫은데 저 KBS에 방송을 했잖아요. 아나운서 분 중에 한 분이 창호 씨 혹시 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아, 몰라요. 만져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분이? 여자 아나운서가. 이거 호감의 표시 아닌가? 그건 아닌데. 자기네. 사귀었었지?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만져보실래요? 그런 거예요. 아, 괜찮은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만져보세요. 이러면서 만져보긴 했어요. 그래서 아, 예쁘다고 하는 얼굴 이런 느낌인가 보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회전인데요, 형? 근데 그렇게 너무 그 얘기에 집중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로의 경험담을 이야기 나누는 사이 어느새 눈앞에 펼쳐진 안목 해변으로 그린카가 들어갑니다. 어, 강릉항에 우리가 지금 왔어. 강릉항에 딱 오면은 강릉항이라는 건 바닷가. 바닷가야. 말 끝나기 무섭게 창문을 내리는 현아. 하지만 공사장 먼지를 그대로 먹죠. 인제 열면 돼요. 우측 이제, 우측. 아, 우측이에요. 그리고 우측. 왼쪽 편에 카페들이 쫙 있어.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강릉 카페거리구나. 어, 그 맞아, 카페거리야. 맞아. 맞아. 어. 야, 진짜 사람 많다. 아, 사람 많다고요? 어. 어느새 부쩍 친해져서 창훈이에게 장난을 치는 승일이요. 바다 냄새 나? 창훈아? 아직 안 나. 나는데 왜 나? 나지 왜? 어, 나... 약간 습한 냄새 난다. 나지. 어, 바다 있어. 그 약간 있어. 파도 냄새, 파도가 막.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진짜 멋있어. 바다가. 이거 어. 진짜야. 부서지는 새하얀 파도와 황금빛 모래사장 위로 커피잔 위에 하트 모양의 느린 우체통이 자리 잡고 있네요. 바다가 공기가 느껴지나요?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맛과 그리고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냄새, 네. 그리고 소리, 향기랑 냄새랑 같은 얘기구나. 일단 바다, 네. 네. 정신 못 차리겠어. 왜요? 왜? 너무 좋아. 창훈이가 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약간 창훈이 약간 배우 같아. 반전 있는 반전 친구네. 반전 있어. 창훈아 지금 보트도 막 보트도 타고 보트 그래. 소리 나요. 어, 네. 소리 들리지. 네. 가자. 여기서 이제 좀 쉬면서 뭐 커피나 음료 아. 한잔 하면서 근데 여기 유래가 또 있어요. 어 그래요? 뭐냐면 1980년대 여기가 데이트 코스였대요. 무조건 연인들의. 근데 그때 자판기가 하나 둘씩 있었는데 아~ 그게 연인들이 많이 오니까 자판기가 이렇게 수십 개가 쫙 있었대요. 그게 이제 카페로 발전한 아~ 케이스다. 네, 카페 거리가. 어, 미리 공부하고 온 자세. 승인 형 읽을 때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 그치? 야, 좀 달라. 너 그 실장님 섭외할 수 있어? 너 임마 너 강원도에 그 박물관 옮겨놓을 수 있냐고. 아니 저희 못 옮겨놓죠. 근데 우리 앉아있는데 커피는 안 먹어요? 얘기 아니 마셔야지. 어릴주가. 저는 그러면 레모네이드. 나도 레모네이드. 어릴주가 아, 레모네이드. 여름에 더. 레모네이드. 아메리카노. 레모네이드. 네네. 오케이. 네. 오케이 바디. 오케이 바디. 아, 오케이 바디. 그러면은 제 대표로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시고. 근데 진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바다 냄새 맡는 건데 약간 악상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명수가 덜 떠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악상은? 명수야 지금 느껴지는 음악이 어떤 음악이야? 코드로 얘기해줘 그냥. 단조야? 일단?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냄새를 맡을 때는 뭔가 D마이너 코드로 노래를 하고 D마이너면 그거네. 안다다띠 그거 아니야? 그 메이저 코드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야. 마이너로 칠 수도 있지. 안다다시 너 요즘에 뭐 힘드니?
아니 마이너를 좀 밝게 부를 수도 있죠. 아 좋아. 어. 좋은 발상이야. 그렇지. 형이 되게 그 다혈 적절하게 실을 잘 쳐주신다. 마치 우리가 짝이 돼서 함께 데이트로 온 것처럼. 어, 음악에 짝. 바다를 없어. 바라보면서.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데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시원하지. 너의 코 앞에서 부는데 바다가 진짜 거의 180도로 그냥 끝까지 있어. 근데 그 바다가 색깔이 지금 에메랄드 때 약간 그린인데 모래사장은 녹색, 흰색이. 녹색. 그러니까 피부색, 피부색. 우리 피부색이야. 똑같아. 색 조합이 되게 예쁘겠다. 에메랄드랑 그치. 베이지색이랑 같이 조합되면. 여기 악상이 떠오르면 하네 그러면. 음료 픽업 후 돌아온 도원이와 함께 버스킹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큰일 났어. 우리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잖아. 저도 그냥 처음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다른 걸 떠나서 합을 맞춰본다가 음악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행하면서 이미 합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무대 위에서 잘 통할 것 같아가지고. 신문 방송인이야. 섭외가 다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실 좀 애드립이 있어야 돼. 즉석으로 좀 즉석성이 좀 있어야. 우리가 합이 얼마나 많은지 잘 기다려보세요. 아 너무 복잡다. 해봐요. 아... 명사 들어봐. 나름 잘 맞았어. 꽥 소리가 나서 그렇지. 아, 여기, 저기 오리가 울어가지고. 아 여기 타악기 쪽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울랄라 세션의 너와 함께라는 노래는 꼭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너와 함께 인트로 같은 경우는 영수가 또 건반을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또. 진짜 리얼한 건반으로 가고 명훈이가 노래를 하고 우리가 또 합을 맞춰서 하모니를 또 넣으면서 시작을 해보자. 아, 앞에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으로 간다면 저희가 중간에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춤도 약간 출 수 아, 맞아. 올라가 세션.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빼면 또 이게 또 아, 그쵸, 버스킹의 그쵸, 묘미가. 자신 있어요? 춤추는 거? 저희 팀에는 그 춤과 귀여움을 명수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 귀여움을 네. 딱 봐도 명수가 안무하더라고. 명수 그 퍼포먼스 있거든요. 자,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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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저 근데 명훈이 형 그 너와 함께 맨 앞부분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 곡에 하모니 넣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버스킹 전에 아, 지금? 마, 진짜 마치 나 할 수 있어? 네 해보자 진짜로? 연습으로 나 안 한다? 그 앞부분만 앞부분만 한다? 한다? 네. 진짜? 네. 하나 둘 너는 나의 슈퍼스타 하늘의 저 별을 따라서 어둠 속에도 너의 달려갈게 하네 너 좀 크게 명수야 아 지금 목이 아니야 잠겼어 아, 너 근데 내가 볼 때는 말도 많이 안 하는 애지만 목이 좀 막 갔다 나도 목이 갔는데 아 근데 목이 갔는데도 너무 빠져드는데요? 초반부터 나한테 너무 빠지지만 나 여자 좋아해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시작 너는 나의 슈퍼스타 하늘의 저 별을 따라서 오 맞아 나쁘지 않았어 잘 안 맞는다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처음이고 아 근데 감각들은 있었어요 다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죠 너 함께 영어 제목 With You 아닌가요? With You? With You 이 프로그램 With You With You 주제곡이네 With You 그러네 그러면 이 노래를 엔딩으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내가 그러면...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 그러니까 믿어. 광합성을 좀 하러 갑시다. 바다도 한번 보고. 네, 빨리 바다 가고 싶어요. 오케이. 갑시다. 하늘색과 흰색이 섞인 파라솔과 빨간 구명조끼가 걸려있는 해변으로 갑시다.